안녕하세요. TBS 기자별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많겠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 있죠. 바로 탐구 영역입니다. 겨울방학부터 봄방학이 이어지는 2월까지 탐구 과목의 개념 정리를 꼼꼼히 해놓으면 합습량이 많아지는 3학년 1학기에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특히 필수 지정 과목이 있는 대학이 있고 또 과목 선택에 제한을 두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안도 미리 확인하고 과탐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과의 진학 상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전략을 위한 상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으로 최선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서러벌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러벌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8년간의 백악관 생활에서 생존한 비밀은 독서에 있었다. 백악관 8년 버틴 힘은 자기 전 1시간 독서. 독서는 각종 보고서와 정책 문건에 압도당한 대통령의 두뇌에 기여를 바꿔주는 장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독서나 신문 읽기도 상당히 해볼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학생부의 아홉 번째 내용이 이제 독서 활동인데 내년 3월 2일부터는 올해죠. 올해 3월 2일부터는 저자와 책명만 기록하기 되기 때문에 2월 달까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 관련하여 독서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한성여고 교육연구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김영주입니다. 저는 예비 고2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문과, 이과 개학이 되게 되면 문과하고 이과로 계열이 나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설 문학에서 소설의 일부분이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전문을 자기가 찾아서 읽어본다거나 어떤 한용운 시인의 시가 나왔으면 그 한용운 시인의 그 여타의 다른 시들을 한번 읽어본다거나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조금 더 넓고 깊게 찾아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2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고3 되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계열을 바꾼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한번 확장성 있게 공부를 해봐라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두 분 선생님과 함께 깊이 있는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39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16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모의고사, 논술과 정시, 전공탐색입니다. 희망대학은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논술 또는 정시전형, 중앙대 컴퓨터공학과 논술 또는 정시전형, 동국대 컴퓨터공학 전공 논술 또는 정시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우리 학생에게 받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진지하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유석용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 부분에서 보니까 100분위가 우수해요. 특히 이제 수학 가형에서 많이 상승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고2 11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가형 경우는 94.17%와 그다음에 생명과학원에서는 95.28%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등급 100분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를 분석해 본 결과 희망대학 기준으로 학업 역량 부분에서가 바로 이제 내신 성적하고 그다음에 수상 경력인데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 부분인 학생부의 나머지 부분이 다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네. 이제 분석이 돼요. 따라서 희망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로 다만 진로 활동 부분은 매우 우수하고 전공 탐색이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종합 전형에도 좀 관심을 갖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1순위는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관건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어, 국어, 지구과학 원이 영역이 좀 부족한데 영어 경우는 1등급 원점수는 90점이 되겠죠. 국어 2등급 100분위 95%, 지구과학 원은 2등급이 만약에 나온다면 희망하는 대학에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논술 전형이 이번 두 번째 순위입니다. 먼저 수능 최저가 중요한데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1등급, 생명과학원은 1등급 이렇게 한다면 중앙대 논술도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고 네. 수능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결국 수리 과학 논술에 영향을 주므로 두 과목의 논술 실력과 수능 성적에 따라 논술 지원 대학이 결정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는데 내신의 성적 향상에 따라 추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교과 영역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네요. 네. 선생님께서 유리한 전형 1순위, 2순위로 정시 전형과 논술 전형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우리 학생도 보니까 상담 신청서에 본인이 논술 또는 정시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스스로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네. 국어는 2등급, 수학 가형 2등급, 그다음에 영어는 3등급, 한국사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원은 2등급, 지구과학원은 3등급을 받았고요. 9월과 11월의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는 1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 가형은 3에서 2등급 상승, 영어 3등급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네.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 합이 합과 평균이 273.6이고 91.2예요. 등급 평균은 2.16등급이고요. 공점자 대비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서 과학 탐구 중 지구과학 원과 영어 영역이 취약하므로 우리 학생이 이번 겨울방학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분석해 주시고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보내준 모의고사 자료를 보면 네. 2학년 3월에서 11월까지 3회에 실시한 내용을 볼 때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 국어의 경우는 3, 1,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수학 가형의 경우는 4, 3,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영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했는데 지구과학 원 경우는 계속해서 3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목표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는데 정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 볼 때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를 정하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2등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수학 경우는 1등급. 100분위가 96% 이내에 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영어는 안정적인 2등급, 원점수로 85점 정도 목표를 하면 좋겠고 탐구 영역 경우는
생명과학원을 안정적 1등급으로 했으면 좋겠고, 한국사는 정시에서 4등급, 지금 뭐, 까지가 만점이기 때문에 네. 2등급을 목표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어는 3.75등급이고요. 네. 수학은 3.6등급, 영어는 3.5등급, 과학은 2.7등급으로 국수, 영, 과가 평균 3.39등급입니다.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4, 3, 4, 4 등급으로 등락을 이루고 있고, 수학은 4, 3, 3, 4 등급으로 등락을 이루고 있고, 영어는 4, 4, 3, 3 등급으로 상승했는데, 과탐은 3, 2, 3, 2, 5.5등급으로 등락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교과별로 보면 과학,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우수하고요. 2학년 과학에서 생명과학원은 3등급, 2등급을 하고 있고요. 네. 지구과학원은 1등급, 2등급을 하면서 우수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의고사와 같이 내신 성적 추이가 좋아지고 있어 발전 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들 수 있고, 다만 수학은 내신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번 겨울방학에 수학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유석용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이고 비는 동아리활동입니다. 네, 맑음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먼저 이제 진로활동이 아주 우수해요. 학생. 네. 진로활동을 좀 자세히 보면은 1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1학년 때 벌써.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한 책, 자료, 검색, 인성 검사, 설명회 참석, 그다음에 2학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참여, 진로 시간에 컴퓨터 관련한 발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있고요. 네. 진로 희망 사항과 적성이 일치한다는 점, 스스로 노력한 진로 활동이 학생부 내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진로활동이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은 먼저 이제 자율활동이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개별화된 적극적인 활동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독서활동인데 독서활동이 총 9권이 있어요. 9권을 읽었는데 다양한 독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지만 다만 독서량이 좀 부족하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2학년 이번 2월 달에 네. 좀 많이 2월까지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흥미 있는 분야, 진로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독서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독서 봉사 활동이 되겠는데요. 봉사 활동 보니까 교내에서 봉사활동이 총 40시간이에요. 헌혈에 참여해서 인성 부분의 강점이나 이 또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교외에서 없다는 점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상 경력을 보면 수상 경력에서 여러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경시대회 상도 있고 교과 우수상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인성상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수하지만 구경수 경시대회 나 교과목 우수상이 많지는 않다. 네. 이런 부분에서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적인 수상이 없어 학교 교육활동에 충실한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 좀 아주 부족한 부분이 되겠는데 이 동아리 부분은 1학년 때 지구과학 환경 시스템 반,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과학 도서 읽기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진로 부분에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가 또 없는 점, 이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3학년 때 자율 동아리를 이쪽에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유석윤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이미 꿈을 정하고 적성과 맞는 활동을 잘해서 진로 활동을 좀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영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생을 보면은 아무래도 네. 정시나 논술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비교과를 보완해야 한다거나라고 할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비교과를 보완한다기보다는 이게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이 요새는 네. 이제 학생이 조금 더 잘 인식을 하면 좋겠는데 요즘에 컴퓨터 공학이라는 건 하드웨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컴퓨터 공학에 지원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가 되는 건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에도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것인지 시스템 분석가가 될 것인지 뭐 웹 분석가가 될 것인지 이렇게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틈틈이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바뀔 수 있지만 네. 생각해 보면서 전공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갖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역량을 차라리 비교과보다는 역량을 키우는 게 좋은데 역량이라고 하면은 수학이고 수학 중에서도 통계 관련된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다음에 틈틈이 뭐 C 언어 같은 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좋지는 않겠나 싶은데 이제 고3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예, 그렇게 흥미 있게 관심을 갖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또 우리 학생이 수시 6장을 다 이렇게 논술로만 쓰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교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석영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교는 일지망의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2지망에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지망에는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인데요. 가장 주목할 대학교는 3지망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네. 동국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논술에서 수학 한 문항, 과학 2가 아닌 통합 교과형 두 문항을 보고 있는 또는 수능 최저가 두 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인 동국대가 희망 대학교 중에서 가장 합격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동국대학교 논술이 수능 전에 실시되므로 고3 6월, 9월의 모평 성적에 따라서 네. 원서 접수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동국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논술 우수자전입니다.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모집 인원은 15명이 되겠고요. 작년 경쟁률은 24.05: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을 하는데 학생부 40을 합니다. 학생부 40 중에는 교과가 20인데요. 교과가 구, 명, 수, 사, 과 중 상위 10과목의 이수 단위를 미 적용하면서 쓰는데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출결은 무단결석 3회 이하. 그다음에 봉사십은 30시간, 봉사 총 1, 2, 3학년 봉사 30시간 이상 하면 되기 때문에 출결과 봉사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내신 성적도 뭐 현재 상태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논술이 60입니다. 논술은 수학 한 문제하고 과학 두 문제가 되겠고 논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가, 영어, 탐구는 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 영역 2등급 이내에 되겠고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에서 2016학년도 합격자의 교과 내신 등급을 봤더니 가장 저조할 때는 3.86등급까지 합격자가 있었고요. 네. 최고는 2.96등급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36등급 되겠고 중간값은 3.25등급입니다. 도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이 향상이 더 해야 될 것 같고 수학하고 과학에서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 내용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준비가 된다면 적극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적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앞서 동국대 컴퓨터공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네. 우리 학생이 논술을 또 많이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술 지원 전략도 간단하게 조언해 주실까요? 예, 네, 이제 뭐 자연계 학생이니까요. 네. 프리 과정을 보는 수학 원과 과학이 출제되는데요. 과학 경우는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되므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리원, 네. 화학원, 생명원 이 통합 교과적으로 출제되는 과학의 어떤 내용이 뒤는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의 해설 그리고 입시 예시 답안까지 이제 논술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가 보면 논술 가이드북에 또는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자연계 논술 전형을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화여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화여대 컴퓨터 공학 전공 논술 전형입니다. 2018학년 기준이고요. 네. 올해는 10명을 뽑고요. 경쟁률은 36.92 대 1, 2 올해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전형 방법은 일괄로 학생부 교과를 30으로 하는데 네. 학생부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30 단위. 네. 3학년 1학기까지 학년별 가중치 없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논술 70으로 하는데 논술 시간이 100분입니다. 수학만 봅니다. 수리 논술만 네. 한다. 이렇게 되겠고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탐구는 여기서는 두 과목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개의 영역 합이 4등급 이내야 된다. 합이 4등급 이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선 학생부 교과 내용이 1등급은 점수가 10점인데 2등급이 9.8이에요. 0.2점이 떨어지죠. 차이가 나고 3등급은 9.4니까 0.6이 1등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등급이 2등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고 2016학년도 합격자 교과 성적 등급을 보면 2.8등급까지 합격했고요. 최고는 2.32등급까지 합격했는데 평균적으로 2.54등급, 중간값은 2.52등급 이렇게 되겠는데요. 도전 가능성은 일단은 학생부 교과를 3학년 때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리 논술, 여기는 수리만 보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논술을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을 보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 최저에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만약에 이제 탐구 과목이 두 개가 있는데 2등급, 3등급이 되면 평균이 2.5등급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소수점 첫째 자리는 버리고 2등급으로 이렇게 보전해준다.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의 방향을 잘 잡도록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아까 이화여대 추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네.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그 정도의 우수 집단들이 또 같이 모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평균 등급을 내신은 2.5등급에 가깝게 접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어 3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과학은 2등급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네. 그럼 비교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비교과 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한 것 중에서 어떤 네. 얘기 했었냐면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진로활동 부분이 매우 우수하고 전국 탐색이 잘 되어 있으므로 3순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내신 성적 향상에 따라 추후 고려해보자. 지속적인 비교과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화여대 컴퓨터공학전공의 학생 종합전형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수상과 경우 같은 경우는 토론이나 경시대회 및 교과 우수상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다, 3학년 때. 네. 그 다음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학생부에 잘 담았으면 좋겠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동아리, 보통 이제 3학년이라 하더라도 자율동아리 2개 정도 하는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네. 아까 그 김영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C 언어를 이렇게 서로 연구하고 서로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컴퓨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서로 토론식 하면서 나중에 면접까지 준비하는 그런 자율 동아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내용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 봉사활동이 좀 적어요. 따라서 올해 하든지 아니면 3학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진로는 진로 희망과 관련된 노력은 지금 잘 되어 있지만 더욱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의 자율 동아리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진로 활동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 독서는 교과목 독서하고 진로 관련 독서를 좀 나누어서 기록을 담임선생님만 공통으로 써지지 않게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3학년 때 독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3권에서 5권까지만 써야지 너무나 무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독서를 하려면 2학년 때 지금 현재 2월 달까지 독서를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네. 2학년 2월 말까지니까 이때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학생의 학생부 방향을 잘 볼 수 있도록 합격 시나리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프로그래머라는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